17살. 저는 처음으로 꿈을 갖게 되었어요. 대학에 가서 기자가 되자. 그 전에는 남들이 안 된다, 안 된다라고 했으면 참 주저앉았을 텐데 내가 꿈이 생기니까 이 공부를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.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한동안 방황을 좀 하다가 이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이루고 싶은 걸 다 써보자. 인생의 두 번째 3분의 1은 여러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첫 번째 꿈을 위해 골드만삭스를 그만두고 영국으로 갔습니다. 그리고 지난 7년간 제 꿈을 하나하나 이뤄왔습니다. 기분이 그냥 마르는 것 같죠. 네, 기분이 생상 너무 집만 짓다가 그냥 눈물이 나서요. 막 처음에는 눈물이 나서요. 새벽에 나서도 울고. 이게 지금 저의 꿈의 지도예요. 그러면서 사람들의 꿈을 인터뷰하고 내 꿈도 이루려고 결심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로마에 가서는 어머니를 데리고 성지순례를 하고 그리스에서는 세일링을 배우고 터키에서는 벨리댄스 공연을 하고 또 파키스탄에 가서 난민촌 자원봉사라고 또 발리우드, 그러니까 인도 영화죠. 그거를 출연할 계획까지 세웠어요. 누구나 똑같이 생각은 다 해요. 똑같이 생각은 다 하는데 실천을 못 하잖아요, 대부분의 사람들은. 저는 그냥 해요. 일단 인생이라는 거는 정말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는지 알고 싶습니다. 또 그들이 자신의 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자극을 주고 싶습니다. 그래서 1년 동안 365명의 꿈을 인터뷰할 계획을 세웠고 여행 첫날부터 꿈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. 꼭 9일 만에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. 꾸고 도전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.